제가 너무너무 추천하고 싶은 보톡스가 있어요. 너 턱 깎았니? 얼굴이 너무 작아진 거예요. 반나절 만에 싹 들어가요. 효과가 굉장히 좋고 가격이 요즘 또 너무 저렴해요. 너무 아파요. 광고, 병원 홍보가 절대 아니고 저의 개인적인 경험담을 담은 영상임을 확실히 알려드리고 갑니다. 안녕하세요, 윙커랑입니다. 머랭이들, 오늘은 제가 처음으로 보여드리는 컨텐츠인데 시술 추천, 비추천 영상을 준비했어요. 이 영상은 의료법을 준수하여 광고, 병원 홍보가 절대 아니고 저의 개인적인 경험담을 담은 영상임을 확실히 알려드리고 갑니다. 어떠한 병원 정보도 의료법 때문에 알려드릴 수 없는 점 한번 참고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100% 다 내돈내산 시술 경험담을 가져왔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시작해 볼 거는 비추할 거예요. 리쥬란 힐러. 리쥬란 힐러는 정말 많은 분들이 극찬하는 천사의 주사라고 하시는데 피부 속건조 개선, 탄력 개선, 주름 개선 이런 것들이 되는 주사라고 하는데 그거를 정말 촘촘하게 주사로 놓거든요. 주사로 인한 불편한 것들이 한 3일에서 5일 정도면 정말 깔끔하게 없어지고 그 뒤로는 막 광채가 올라온다 이런 주사라고 하는데 저는 그 뽕뽕뽕뽕뽕 정말 촘촘하게 맞았던 주사 자국들이 전부 다 염증으로 변해가지고 거의 3주 넘게 그 염증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진짜 고생을 하고 우울한 시기를 보냈었어요. 저한테는 엄청나게 끔찍한 부작용이 일어나서 일단 비추긴 한데 많은 분들의 후기를 보자면 그걸 막 맞고 나가지고 막 피부에서 광채가 돌고 세척침착부터 시작해서 주름 개선까지 되는 거 보고 다시 한번 맞아봐야 되나? 라는 생각도 들어요. 제가 그 시술했던 병원이 엄청 저렴하게 이벤트를 해서 찾아갔던 병원이거든요. 그것도 꼼꼼하게 알아본 게 아니라 진짜 갑작스럽게 당분간 촬영할 일 없는데 시술 하나 해볼까 하면서 제가 알아보다가 리쥬란 힐러라는 거 알게 됐고 최저가로 검색해서 강남에 있는 어떤 병원에 갔는데 부작용이 났던 그런 케이스여가지고 혹시 내가 받았던 병원의 문제가 아니었을까? 의사선생님의 문제가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맞아봐야 되나 다시 한번 이런 생각도 들지만 어쨌건 저는 부작용이 좀 심하게 나서 고생을 했기 때문에 비추합니다. 그 다음 가장 제가 최근에 시술을 했던 게 브이올렛이라는 턱살 주사거든요. 턱살을 진짜 제대로 없애주는 외국에서 온 유명한 주사라고 해가지고 의사 선생님의 추천을 받아서 맞게 됐는데 그게 윤곽 주사랑 다르게 가격이 좀 셌고 효과도 엄청나다 그래서 맞았는데 턱이 펠리컨처럼 불어나는 거예요. 그 약물 때문에 진짜 거의 이만큼 턱이 불어나가지고 가만히 있어도 턱살이 투턱이 되고 그랬는데 그것도 한 2-3주 넘게 가더라고요. 붓기가 진짜 천천히 빠지고 그런 거에 비해서 저는 효과를 좀 못 느꼈어요. 한 2-3주 넘는 시간 동안 이렇게 부어있을 거라면 차라리 턱살 지방흡입을 하는 게 낫지 않나? 또 이게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한 2-3번은 맞아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그 2-3번 맞는 동안 진짜 붓기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붙거든요. 그거를 오래오래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그것도 또 스트레스기도 하고 그래서 최근에 맞았던 브이올렛은 비추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보톡스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보톡스 시술은 정말 간단하면서 저렴하고 어느 성형외과에서든 시술을 할 수 있어가지고 아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 또는 그 이상 꾸준히 시술을 하실 텐데 보톡스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가자면 필러랑 보톡스랑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필러는 액체로 된 충전 물질 있죠. 그런 것들을 꺼진 부위 아니면 내가 뭔가 빵빵하게 하고 싶어 그런 부위에다가 이제 넣어가지고 차오르게 하는 거고 보톡스는 이제 반대로 불필요한 근육들이 있죠. 내가 너무 턱 근육이 발달했어 그랬을 때 이제 여기다가 주입을 하게 되면은 그 보톡스 액체가 불필요한 근육들을 마비를 시켜가지고 근육의 부피를 줄여주는 거거든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 다른 시술은 꾸준히 못 봤거든요. 다운타임이라고 하죠. 그 시술을 받고 나서 불편해야 되는 기간이 저는 있으면은 힘들거든요. 촬영을 일주일에 2-3번 꾸준히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힘들어갖고 다른 시술은 꾸준히 못 봤는데 보톡스는 저는 따로 뭐 붓거나 불편하거나 이런 점이 없어가지고 꾸준히 한 2-3달에 한 번씩은 시술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이제 보톡스 추천을 하고 갈 건데 제가 너무너무 추천하고 싶은 보톡스가 있어요. 이거는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침샘 보톡스
보톡스입니다. 제가 굉장히 마른 사람인데 침샘이 발달을 해가지고 가만히 있어도 투턱으로 보이거나 침을 삼킬 때 여기가 자꾸 볼록볼록해져가지고 몸무게에 비해서 살이 쪄 보이는 슬픈 현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많이 알아보고 침샘 보톡스라는 걸 시술을 해봤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제 침샘도 근육이거든요? 지금도 나오기는 해요, 보톡스를 맞았지만. 침샘 비대증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얼굴에 비해서 침샘이 커서 투턱으로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침샘 보톡스를 좀 몇 번 맞아주고 나니까 침샘의 크기가 작아지면서 투턱으로 보이는 그 느낌이 확실히 덜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침샘 보톡스 맞고 나서 굉장히 주위에서 살 빠졌냐, 말라졌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저처럼 말랐는데 투턱이 너무 심하다, 근데 이게 살이 아니라 단단해 이런 분들은 침샘 보톡스 한번 맞아보시는 걸 너무 추천드리고, 이거에 부작용이 있다면은 입이 마르는 거. 아무래도 침샘의 크기를 줄여주는 거다 보니까 침 분비가 평소보다 원활하지 않게 될 수가 있는데 요 정도 부작용은 이제 물을 꾸준히 섭취해주면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침샘 보톡스 추천. 그 다음으로는 턱 보톡스, 요거 너무 추천합니다. 턱의 과도한 근육을 줄여줘가지고 얼굴을 좀 갸름해 보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건데 제가 얼굴형이 타고나게 갸름하긴 하더라고요. 뼈가, 자랑을 하자면 턱이 사각턱이 아니고 갸름한 편인데 근육이 발달을 하게 되면은 이게 사각턱처럼 보이면서 얼굴이 넓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턱 보톡스는 제가 좀 꾸준히 맞고 있는데 효과가 굉장히 좋고 그리고 가격이 요즘 또 너무 저렴해요. 최저가로 알아보면은 진짜 만 원대에 맞을 수 있기도 하고, 그래서 턱 보톡스는 내가 이게 뼈가 아니라 근육으로 인해서 얼굴이 좀 넙대대해 보이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고, 요거를 맞을 때 또 유의해야 될 점, 제가 턱 보톡스를 정말 막 꾸준히 아무데서나 막 맞았는데 너무 막 맞아서 그런지 약간 공장형 병원에서 이거를 맞았는데 의사선생님이 제대로 안 보고 그냥 바쁘시니까 막 놨나 봐요. 그래서 이 턱에 근육 쪽 뒤쪽이 아니라 앞쪽에다가 보톡스를 놓으셔가지고 여기 얼굴이 패이면서 볼패임 현상이 되게 심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때 진짜 얼굴 완전 땅콩형 되고 난리 났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자연스럽게 돌아오기는 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맞으실 분들은 의사선생님한테 무조건 사각턱 쪽에 놔주세요 라고 고지를 하시고 맞으면은 그렇게 딤플 현상이 생길 일이 굉장히 적을 겁니다. 이건 꼭 알아두고 가세요. 그 다음으로는 추천하고 싶지만 추천 안 하고 싶으면서도 추천하고 싶은 바로 콧볼 보톡스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코에 이제 힘을 이렇게 주고 있는 게 좀 버릇인 사람이어가지고 콧볼이 좀 얼굴에 비해서 넓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주사를 맞고 나서 어느 날 엘리베이터 거울을 봤는데 내 콧볼이 이렇게 앙증맞았어 싶을 정도로 여기가 정말 많이 작아졌었거든요. 근데 왜 추천을 안 하고 싶냐? 너무 아파요. 수많은 시술을 해봤지만 넘버원 최고로 아프고, 그거를 맞으러 가면은 의사 선생님이 걱정을 하세요. 이거 맞아보셨어요? 하면서 걱정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아 네 맞아봤습니다 하면은 아 아시겠네요 하면서 자연스럽게 각 티슈 두 장을 뽑아서 손에 쥐어줍니다. 어떻게 그렇게 아플 수가 있지 싶을 정도로 너무 아픈데 끝나고 나면은 허무할 정도로 안 아파요. 그러니까 시술할 때만 진짜 아픈데 온 얼굴의 신경, 잇몸부터 시작해서 그냥 모든 것들이 너무 아파요. 하지만 효과가 진짜 좋아서 벌어진 콧볼, 넓은 콧볼로 스트레스를 받으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약물과 한번 맞아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저는 너무 아파가지고 안 맞은 지 한 1년 넘은 것 같거든요. 근데 또 제가 최근에 또 코 수술을 했잖아요. 코 수술을 하고 나니까 여기를 당겨줘서 그런지 콧볼이 줄어들어가지고 또 안 맞아도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효과가 너무 좋아서 추천하지만 고통 안 돼요 하시는 분들에겐 비추천. 보톡스 이어서 이제 얼굴은 다 끝났고 바디로 넘어가 보자면 특모근 보톡스를 저는 추천합니다. 굉장히 효과가 좋았고 꾸준히 계속해서 맞고 싶은 보톡스거든요. 승모근 근육이 과도하게 발달돼가지고 목이 짧아 보이고 어깨 라인, 승모근 라인이 안 예뻐 보이시는 분들이 시술을 하면은 불필요한 근육들이 제거가 되면서 승모근이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주사거든요. 보톡스가 다 이제 똑같은 효능을 가지고 있는 건데 저는 승모근 보톡스를 왜 맞았냐면 어깨 통증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승모근 보톡스를 맞아봤는데 어깨 통증이 줄어가지고 모양도 모양이지만 어깨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꾸준히 맞고 있거든요. 제가 진짜 승모근이 크게 발달했어요. 제 체형이 타고나게 근육이 좀 많이 발달한 체형이어가지고 인바디를 제도 운동을 안 해도 근육량이 높게 나오거든요. 제가 이제 승모근 보톡스를 맞으러 가면은 선생님들이 운동을 자주 하시나 봐요, 많이 하시나 봐요 라고 할 정도로 승모근이 많이 발달이 되어 있는데 그 어떤 운동도 하지 않고 숨쉬기 운동만 하는 사람.
사람이거든요. 근데 승모근 보톡스 맞고 나서 통증도 많이 사라지고 라인도 꽤나 예뻐진 것 같아서 요거는 또 다가오는 여름 이 노출이 많은 계절에 추천드리고 싶고, 당연히 그 어떤 시술이든 이제 단점과 장점이 있는데 이 승모근 근육이 빠지면서 어깨에 힘이 빠져요. 간단한 걸 들려고 해도 팔에 힘이 잘 안 들어가고 그런 단점이 있지만, 저는 뭐 크게 무거운 걸 들거나 아니면 운동을 꾸준히 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어서 좀 견디다 보면 또 그 단점들이 해결되기도 해가지고 너무나 추천드리고 싶고, 안 맞은 지 좀 돼가지고 또 조만간 맞으러 가야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것 같은 윤곽 주사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건데요. 윤곽 주사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에 딱 해보고 안 했었거든요. 근데 비추천합니다. 효과가 없어요. 윤곽 주사 3번 정도 맞아봤거든요. 가격도 저렴하기도 하고 윤곽 주사 양도 좀 대용량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효과가 없었어요. 그거를 효과를 보려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진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꾸준히 하면서 다이어트도 하고 이것저것 해야지 좀 효과가 있다고 느끼지 않을까 싶어서 비추드립니다. 효과가 진짜 없어가지고 비추하는 거예요. 제 주변에 윤곽 주사 효과 봤다는 친구가 있긴 한데 그 친구가 이제 연예인이거든요. 근데 걔는 정말 꾸준히 맞았대요. 거의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 가가지고 꾸준히 맞고, 직업이 연예인이다 보니까 다이어트도 하고 뭐 얼굴이 원래 작았고 그래가지고 그렇게까지 할 게 아니라면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윤곽 주사는 저렴하고 손쉽게 할 수 있지만 비추천합니다. 이제 얼굴형 관리가 나와가지고 제가 해본 몇 가지들을 얘기해드릴 건데, 입모드. 작년쯤에 입모드 약간 맛보기로 진짜 저렴하게 행사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정말 조금 맞았거든요, 맛보기로. 예를 들면 입모드가 100만원이라고 하면은 한 5만원 정도의 체험 느낌으로만 했었는데, 진짜 조금 했는데도 여기가 빨갛게 멍들어가지고 그 멍이 한 2주가 가는 거예요. 턱살부터 이렇게 하고 여기 목까지 병뚜껑 이렇게 해가지고 빨갛게 흡입해가지고 남는 그 자국이 진짜 2주 정도 가가지고 그때 목티만 입고 다녔어요. 그것 때문에 영상도 못 찍고 효과도 당연히 없어갖고 창피해서 말도 못하고 그랬어가지고 그 자국이 너무 심하게 남아서 비추천한다. 그 다음으로 울세라. 저 이거 너무 해보고 싶었어요. 제 남자친구가 울세라를 해보고 싶다 그래 가지고 저도 같이 하려고 약간 데이트 느낌으로 울세라를 둘이 예약을 했어요. 병원에 갔는데 저는 거절당했어요. 마린이들 병원이 돈을 벌어야 되는데 너무 솔직하셔가지고 제 얼굴에 울세라를 하면은 해인 현상이 생길 수 있대 그래가지고 거절당해서 울세라를 못 해봤는데, 울세라는 엄청나게 강력한 리프팅 레이저거든요. 많이 아실 텐데 여기 살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은 그 울세라 레이저 찍찍찍찍 해가지고 이렇게 올려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굉장히 강력한 시술인데, 제가 왜 거절을 당했냐면 저한테 얼굴 살이 많이 없대요. 저는 얼굴 살이 되게 많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이가 먹어서 젖살이 좀 빠져서 그런지 얼굴 살이 없어서 그 울세라 시술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그 샷이 들어가게 되면은 볼패임 현상이나 좀 우글우글한 현상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본인은 맞으면 안 됩니다 해가지고 거절당하고, 남자친구 같은 경우에는 얼굴이 되게 탱글탱글탱글하거든요. 근데 너무 효과 좋겠다 하시면서 남자친구만 이제 시술을 하게 됐고, 굉장히 아프다 그래서 수면 마취로 진행을 했고 효과가 진짜 좋더라고요. 얼굴이 작긴 작아요. 이만 했는데 이 얼굴 살이 싹 빠져갖고 약간 그 샥 갸름하게 군살이 다 달라붙으니까 너무 예뻐진 거예요. 질투가 나더라고. 이거는 제가 안 받아봤기 때문에 뭐 시술 추천 비추천할 순 없지만, 얼굴 살이 좀 많고 살짝 처져있다 이런 분들한테는 옆에서 봤던 사람으로서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시술이 아닌 하지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 경락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기술자분들이 숙련된 손으로 이 얼굴에 잔 근육과 살을 막 밀어가지고 근육 라인과 살을 정리해주는 행위예요. 시술은 아니니까. 그런 건데 제가 경락을 진짜 효과봤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바야흐로 수년 전 제가 이제 연습생 걸그룹 시절을 했을 때 굉장히 얼굴에 살이 터질 듯이 많았어요. 그런데 몸무게는 말랐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경락 시술을 한 15회 정도 꾸준히 일주일에 한 번씩 했는데 진짜 몰라볼 정도로 얼굴이 너무 작아진 거예요. 어느 정도였냐면은 할머니 댁에 갔는데 할머니가 얼굴 왜 이렇게 작아졌냐고 그래갖고 할머니 저 경락했어요 이랬는데, 할머니는 이제 경락이 뭔지 모르시니까 아 얘가 뭐 턱을 깎았구나 라고 생각을 하셨나봐요. 그래가지고 사촌분들이랑 뭐 큰엄마 큰아버지 이런 분들한테 카롱이가 어린데 턱을 깎았더라, 너 얼굴이 이만해졌다 이러면서 이제 어른들이 놀래갖고 너 턱 깎았니? 이렇게 연락이 올 정도로 효과가 좋았어요.
턱을 깎은 건 아니고 단순히 경락의 효과였는데 그때는 제가 경락을 너무너무 막 추천하고 다녔었는데 그 이후에 제가 2년 전쯤에 지금이랑 비슷한 상태에서 경락을 받았었어요. 예전 저의 10대 때와 다르게 얼굴에 살이 이제 그렇게 많이 없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없는 상태에서 받으니까 어느 날 얼굴이 좀 잘못 붓기도 하고 그 붓기가 좀 오래 가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제 상태처럼 얼굴에 살이 많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괜히 잘못 경락 받으면 얼굴이 더 이상하게 근육 모양이 변하고 이상하게 부을 수가 있어서 비추천드리고 나는 얼굴에 살이 너무 많고 군살부터 시작해서 장근육까지 그냥 얼굴이 너무 호박 같아요 하시는 분들은 경락을 추천합니다. 제가 이제 경락 받고 얼굴형이 조금 이상해졌을 때 그때 유튜브에 막 이제 영상들을 또 열심히 올렸는데 몇몇 머랭이 분들이 언니 살쪘어요? 귀엽다 이런 댓글들이 있었거든요. 몸무게는 그대로인데 살쪘어요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면은 진짜 얼굴형이 조금 이상하게 변형이 됐다라고 생각이 돼서 저처럼 얼굴 살이 많지 않은 분들은 비추! 경락을 굳이 샵 가서 안 받더라도 괄사 요즘 많잖아요. 제가 알려드린 방법도 있고 그런 것만으로도 충분히 얼굴형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부터 한번 시작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셀프로 관리하는 거 진짜 그렇게 해주면 얼굴 붓기도 빨리 빠지고 아픈 것도 덜해요. 경락 샵 가서 받아보신 분들은 알 텐데 어느 정도 고통이냐면 트럭에 얼굴을 딸리는 느낌 근데 못 빼 계속 하고 계시니까 그 정도로 아파가지고 셀프로 집에서 한번 충분히 따라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 염증 주사예요. 저는 이 염증 주사에 대해서 추천하고 싶지만 또 한편으로 비추천하기도 하는데 염증 주사가 뭐냐 가끔 우리 얼굴에 진짜 답 없이 불쑥 딱딱하게 찾아오는 트러블들 있죠. 뭐야! 싶을 정도로 나는 그 염증들 그 염증에 가라앉혀주는 이제 스테로이드 성분의 주사거든요. 그거를 한 방만 맞아도 반나절 만에 싹 들어가요. 자국은 조금 남을 수 있는데 싹 들어가가지고 저는 이 염증 주사에 빠져가지고 옛날부터 중요한 촬영 일정이 있는데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은 병원에 찾아가서 굉장히 저렴한 비용을 주고 염증 주사를 꾸준히 맞았는데 제가 염증 주사를 꾸준히 맞으면서 부작용이 딱 두 번 있었는데 그 부작용 두 개가 다 피임 현상이에요. 그 트러블의 크기가 너무 크거나 또는 의사 선생님이 너무 그 주사를 많은 양을 주입을 했거나 또는 여드름에 깊게 주사를 했거나 했을 때 끔찍하게 약간 보조개처럼 이렇게 파이는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다행히도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긴 하지만 자연스럽게 없어지려면 한 달 넘게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정말 다행히도 그 부작용이 났을 때 진짜 심각한 정도가 아니라면은 병원에 가서 식염수 주사로 뭐 풀어주거나 아니면 뭐 재생주사로 놔주시거나 하는 방법으로 해결을 할 수 있어가지고 추천하면서도 비추천하는 시술이에요. 저는 최근에 염증주사를 맞고 크게 좀 폐임 현상이 생겼어서 고생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엔 병원에 부작용이 났던 사실을 알리고 가서 식염수 주사로 이 스테로이드 결석 같은 게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걸 한번 풀어줬는데 그 이후로 한 2주 정도 뒤에 이제 볼이 자연스럽게 차오르면서 해결이 되긴 했는데 최근에 생겼던 그 부작용이 조금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한 1년 정도는 염증 주사를 안 맞을 것 같은데 너무나 이 트러블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시간이 지나도 이 트러블이 사라지지 않아요 하시는 분들은 병원에 가셔서 의사 선생님과 충분한 상의를 하신 후에 시술을 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저의 시술 추천, 비추천 후기가 끝났습니다. 굉장히 많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자잘자잘하게 모아보니까 좀 많네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자면 뭐 비추천하는 것들은 앞에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추천하는 거 진짜 추천하고 내가 유튜브 하면서 꾸준히 하고 있는 거는 턱 보톡스, 침샘 보톡스, 승모근 보톡스 이렇게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그리고 제 턱끝에 대해서 이 턱끝 필러가 너무 과주입됐어요. 언니 턱끝 필러 어디서 맞았어? 이런 식으로 종종 댓글로 물어봐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봐도 오해할 것 같기는 해요. 제 턱끝 너무 뾰족하죠? 조금 길고 너무 뾰족한데 요거는 원래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뭐라고 하시면 좀 속상해요. 진짜 원래 이렇게 태어났고 턱끝에 대한 얘기가 좀 종종 있어서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병원에 한번 찾아갔더니 턱끝을 깎을 수도 없대요. 이게 뼈가 아니라 이게 물렁살이에요 다. 그래갖고 요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또 저는 되게 예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분들은 이 턱끝을 뾰족하게 하기 위해서 턱끝 필러나 보형물을 하기도 하는데 저는 이렇게 타고나게 뾰족하니까
보니까 만족합니다. 저처럼 이런 턱 끝이 뾰족한 모양이 좋다 하시는 분들은 턱끝 필러나 뭐 보형물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턱끝 필러는 제 주위 친구들도 진짜 많이 맞았는데 되게 예쁘더라고요. 확실히 사람이 이 얼굴형에서 턱 끝이 좀 뾰족해지니까 얼굴이 더 갸름해 보이는 효과가 있어서 이런 느낌을 원하시면 턱끝 필러를 맞으시면 되지만 저는 자연입니다. 여기를 이렇게 때려도 돼요. 아주 세게 때려도 되고 마지막으로 제가 요즘 너무 해보고 싶은 시술이 있는데 못하고 있어요. 바로 아그네스라는 시술인데 이제 아그네스가 뭐냐면은 굉장히 또 강력한 레이저로 여드름이 많이 났어, 트러블이 많이 났어 그런 부위에 아그네스를 시술을 하면은 이제 선택적으로 피지선을 파괴해가지고 트러블이 좀 안 올라오는 피부로 만들어주는 거라고 하고 블랙헤드, 피지 너무 많이 올라오는 분들 그런 분들이 하셔도 된다고 하는데 저는 이런 효과보다는 한관종 한관종에다가 너무 아그네스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한관종이 되게 심하고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부터 이제 화장을 너무 자주 해서 그런지 한관종이 진짜 심해졌거든요. 화면에서는 잘 안 보이는데 야외에 나가가지고 자연광을 받으면은 오돌토돌하게 좋게 얘기하면은 진주처럼 오돌토돌하게 이렇게 다다다다다다다다 살이 울퉁불퉁하게 올라와 있거든요. 한관종 네이버에 검색해보시면 쉽게 아실 수 있을 텐데 여자분들한테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질병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너무너무 치료하고 싶은데 이거 아그네스 레이저로 치료를 하게 되면은 4주 정도 붉은 딱지를 갖고 있어야 되고 잘못하면은 영구적으로 폐임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고 그래가지고 무서워서 아직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유튜브를 또 자주자주 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한관종 콘텐츠를 해야 되나 싶으면서도 그렇다고 얼굴에 상처를 남길 순 없는데 수많은 고민이 되는데 어느 정도 고민이 되냐면 한관종 박멸이라는 카페가 있어요. 저 거기 가입해갖고 엄청 정보도 많이 얻고 하는데 혹시나 저처럼 오돌토돌하게 좀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은 그 카페 가입하셔가지고 좀 도움 받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언젠가는 시술을 하겠죠? 지금은 티가 안 나지만 밖에서 보면 진짜 티가 많이 나요. 이렇게 한관종 아그네스를 하고 싶다라는 저의 TMI까지 말씀드리면서 시술 추천, 비추천 영상을 끝내보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저의 이번 영상이 좀 도움이 되었을까요? 제가 추천드린, 비추천드린 그런 시술 후기들은 정말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담아서 말씀드린 거니까 혹시나 머랭이 분들이 아 언니 영상 보고 어떤 시술을 받고 싶어졌어?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든다면은 모든 성형과 시술에는 장점과 단점이 존재하고 그리고 크게는 부작용까지 존재하니까 하시기 전에 정말 신중하게 알아보시고 의사선생님과 정말 충분한 상담을 하셔야 되고 이번 영상을 보시고 혹시나 궁금한 점이 생기셨다면 병원 정보 빼고는 뭐든지 제가 아는 선에서 알려드릴 테니까 궁금한 점 있다면 언제든 편하게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고 혹시나 아직도 저를 구독 안 한 분들이 계시다면 이번 영상을 계기로 구독과 그리고 또 좋아요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다음번에 또 혹시나 좋은 시술이나 관리를 받게 돼서 효과가 좋다면 다음번 영상에서 또 이렇게 제작을 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